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판단한 1년 상관의 윤석열은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의 외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좀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부당한 거를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그냥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환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도 전화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이라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 차장을 저 주재자로 해가지고 부장들의 어떤 그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의 지휘를 해라. 그럼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 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그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다 제가 해주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그 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이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 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그 전부터 보고도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단 회부는 전적으로 총장의 권한이고 그럴 때 서로 법리상 증거상 이론이 있을 때 일선과 대검 사이에 그럴 때 저 그걸 해결하라고 자문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에 회부했더니 또 그걸 못 받겠다. 그 위원 추천을 좀 하고 같이 해보자 하는데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법무부에서는 지휘권 발동의 조짐도 보이고 우리 조남관 차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저한테도 너무 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은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그리고 여러 매체 그리고 여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저는 이미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 박범계 의원님은 아까 말씀을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자,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다 비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아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 질문 다 끝났으니까요. 박범계 의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그 검찰총장님도 직접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아니
의원님께서 저한테 어디겠어요?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께도 전화 드렸고 자, 검찰총장님.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께도 저간의 박범계... 사정을 제가 아마 통화를 1시간 반쯤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나도 자문단 포기할 테니까 이건 특임으로 해서 가는 것이 서로 좋겠다 하고 제가 저간의 사정을 위원장님께도 한 1시간 넘게 그때 한 10분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말을 제 말씀을 자세히 들어주셔가지고 한 1시간 이상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호하고 이럴 수가 없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세요.